이야, 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켓몬 디펜스입니다. 오랜만에 포켓몬 디펜스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생방에서는 그래도 하루에 한 판에서 두 판 정도는 하는데 유튜브 업로드를 안 한 지 두 달 됐더라고요. 아마 저도 4D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안 한 것 같은데 저 아니면 4D 또 누가 챙기겠습니까? 앞으로 4D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자, 그럼 포켓몬 디펜스 출발! 전설이 좀 두 개 있네요? 나중에 잡도록 할게요. 전설이... 아! 씨! 왜 잡았어 지금? 손님 미끄러운지 잡아버렸는데 전설은 나중에 잡는 게 좋습니다. 모든 전설 다 확인한 다음에 제 강한 전설부터 노려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후테라 잡히려나? 아이고 너무 놓치는데요? 무슨? 일단 강한 터 노려보죠. 일단 한 마리 잡히긴 했네. 민용 민용은 솔직히 그렇게 센 전설은 아니네. 일단 사람들이 여기 레지기아스 전설이 일단 제 앞집엔 없죠. 제 앞집엔 없어가지고 그냥 괜찮을 것 같고 초반 패가 좀 그닥 좋진 않네요. 아까 전에 팬이 더 좋았는데 그걸 리방해가지고 1라운드 뭐 올릴까? 앞집 뭐 올릴지 좀 보고 갈게요. 야옹이나 베로키 올릴 것 같은데 페르시안이랑 시라소문이거든요. 지금 시비에다가 이러면은 짤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앞집을 모르니까 그냥 페르시안 레벨업을 한번 해보자. 돈 썼어? 뭐 올렸지? 여기도 페르시안 올렸네. 페르시안이 가장 만만해 보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페르시안 올렸습니다. 초반에 솔직히 페르시안 초반에 카운터만 안 맞으면 페르시안 되게 좋은 편이에요. 페르시안 그냥 100레벨 찍어버리고 이러면 앞쪽도 페르시안이니까 갱돌아 올려서 약간 적도 준비해주고요. 페르시안 구석에 있어야 돼. 지금은 아래로 내려오고 마자용 나왔네. 마자용 괜찮지. 빙복 썬더 노말 보고 있는 게 켄카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초반에 메가 올리게 켄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피카츄 피츄야 위로 올려가지고 페르시안 어그로 끌어줘야겠다. 1라운드 8개 올린 거 뭐냐고요? 운이 없으면 흘리죠 뭐. 홍수원 올렸네. 잡고 바꿀 거 폴리곤 노려볼게요. 어 폴리곤 좋다. 폴리곤도 되게 좋은 편이라 강함인데 나쁘지 않았고요. 잡혀서 초반에 그냥 초현몽에다가 역습 봐야 되거든요. 여기도 페르시안이요? 다 페르시안 파티네. 주벳 보스로라 올린다. 저도 보스로라 올려서 도발해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도발해서 보스로라 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저 페르시안을 그래야지 저희 페르시안이 보호가 되겠죠? 일부러 보스로라 올려줬고요. 일단은 막긴 막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뚫었고요. 천천히 이렇게 가자. 지금 페르시안은 나중에 바꾸고 노말에서 안 나오네? 물 좀 잠깐 볼게요. 초반에 강함이래. 이제 트레이드가 아니고 이제 메가 올리기 나와야 되는데 초반 메가 올리기 안 나와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올릴 타이밍이 아니니까 일단 크로베타나 올리고 파이승이 짤업 이렇게 해줄게요. 왜 이렇게 난리 났어 이거. 스텔 한 방에 못한다고? 못하긴 한다 너. 난리 났네. 삽입빵은 뭐야? 혼자고? 삽입빵이 뭐야? 좋아 좋아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있어. 풀라이프 유지용. 근데 전설이 안 나오네. 어? 저거 할 거 나왔다. 이제 노말 그만 봐도 되고 메가 갸라더스 올려도 괜찮고요. 켄카 올려도 괜찮거든요. 둘 다 메가 빠르게 올릴게요. 좀만 하이퍼볼이 많으니까 빠르게 메가 잡읍시다. 여기 벽 붙여놓고 지라치
오치라치? 3마리나 놓쳤다고? 그럴 때 한두 번인가 뭐 놓치는 거. 위에를 올려놓고요. 갸라도스는 60레벨까지 올렸어요. 20레벨보다 60레벨이 더 가성비라서. 갸라도스 기본적으로 되게 강력한 편이죠. 아 이거 뚫리겠는데? 아이고 이번에 좀 뚫렸네요. What's the plan? 지금 페르시안 나중에 바꿔주고 다크라이라 나중에 다크라이라도 각을 봐야겠다. 일단 갸라도스 100레벨 찍어주고요. 켄카 레벨업 더 찍어줍니다. 메가 봐야 되니까 요렇게 일단 해줄게요. 하이순이 다음에 초연봉 올릴 생각 할 거고 시간 됐으니까 바꿔보고 자, 토개 피면 잡아줄게요. 없으니까 전설 역습이야. 전설 역습 갸우스. 아 저 보스로라 너무 센데? 보스로라 몇 레벨이지? 부스로라가 세네요. 너 집 나왔어. 왜 이렇게 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 초반에 사람들이. 난 켄카 100레벨 찍어버리고요. 아이 근데 에스포 올려야겠는데 에스포가 없어 올릴게. 쌍 에스포에 일단은 갈게요. 그나마 에스포 올릴게 에브이밖에 없는데 에브이 올려야 되나? 일단 밀로틱 하나 가고 자 대구리 하나 일단 가놓고 짤업 해주고 지금 노말이 많은 편이라서 에스퍼를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쪽 격투가 있으면은 제가 뚫리는 모습이라 에스퍼를 따라 올려줘야 되는데 에스퍼 보니까 이번에 쓸만한 거 좀 나오겠죠? 지금 현재 에브이 올리기엔 좀 애매해가지고 다른 거 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올릴 것들은 준비가 끝났어요. 엘레이드 잘 나왔네. 엘레이드 잘 나왔고 엘레이드를 그러면은 바로 가져줍시다. 엘레이드 100레벨 찍어주고 142 행카도 100레벨이지. 메가 언제 되는지 딱 갖고 올게요. 메가 바로 올려주면 될 것 같고 이번 라운드 올릴 게 딱히 없네. 이거 마자용 준비해줍시다. 마자용 풀레벨업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안 같은 거 좀 공속 빠른 친구들 좀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마자용도 초반에 올라가면은 좀 센 편이거든요. 그거 준비할 거고 좋아. 엘레이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바깥 이상을 하죠. 되게 좋습니다. 항상 평타 이상 쳐요. 이래가지고 일단 뚫었고요. 이제 밀으면 죽겠는데요. 1라이프 남았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역습인데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저분. 핑복 바꿔볼까? 이따가 시간되면 핑복 바꿔봐야겠다. 갸라도스는 다음 턴에 올라갈 거고 페르시안 일단 이쪽으로 올려놓고요. 아씨 맞아요. 여기 키우던 거 키워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양쪽으로 올려줄게요. 마자용 초반에 두 마리?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다. 마자용 초반에 두 마리면은 좀 많이 센 편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다크라인 성능 어떠냐고요? 좋진 않아요. 다크라인은 초반에는 그냥 쓸만한데 후반 가면은 그냥 별로 크게 의미 없습니다. 럭스 블레이버 세네. 제가 빨강님 이길 때도 있고 빨강님한테 쳐들어서 죽을 때도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슬슬 갇혀질 거예요. 치라치노 왜냐? 메가 갸라도스 일단 나고 메가가 나오면서 좀 세지거든요. 다 메가 켄카 다음에 올려보면 될 것 같고 마저형 일단은 100레벨 찍어버립시다. 이 친구도 그냥 100레벨 찍어버리고 짤 정리를 위해서 딱구리 하나 까지 올려줄게요. 그리고 블레이범 올려주고 이렇게 할게요. 블레이범 위로 올려놓자. 애들 배치 옮겨놓고요. 피카츄 땡겨놔야겠다 아래로.
어그로 끌어주는데 이렇게 되면 원거리 딜러들이 다 상해가지고 아래로 좀 땡겨놔야 될 것 같아요. 올려놔도 괜찮긴 하겠는데? 어그로 끌리면서 시간 좀 끌어가지고 오히려 적 애들의 전멸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물. 다음에 메가캔카 메가 가주면 됩니다. 초반에 라이프방을 너무 못했다. 초반 라이프방은 되게 중요한데. 에스퍼 그만 볼게요. 물 하나 보고 물이래. 격투랑 풀 봐야겠다. 격투랑 풀이 너무 없죠. 불도 나중에 봐주긴 하겠습니다. 메가캔카 올려주고 메가 나 더 보긴 해야겠어. 블레이머 밑에 CC레벨 찍어버리고요. 초반에 메가니움 하나 가면 좋으니까 메가니움 하나 가줄게요. 그리고 마자용은 약간 위쪽에 올려놔라. 마자용 위치는 여기로 가고요. 되게 쉽게 놓고 메가니움 구석. 그리고 이제 크로벳 위로 올릴 생각하고 메가니움을 공격하다 보면 이렇게 치코리타를 뽑아요. 이 치코리타가 한 대씩 맞아주는 것만 해도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 집이 안 뚫리네. 초반에 좀 많이 깎아놓긴 했는데 이제는 잘 버티시는군요. 여기서 이제 리피아 있죠. 초반에 좋은 편이기 때문에 리피아 올릴게요. 반사 데미지도 있고 체력 회복도 있어요. 공격하면 여기가 평타 공격할 때마다 체력 회복도 있어가지고 준비해줬고요. 12라운드 딱히 근데 올릴 게 없네. 그나마 올릴 게 메가가 볼 후딘인가? 후딘 하나 올려줍니다. 피추 양쪽 끝으로 땡기고 좋아요. 역습이 이제 잘 막았고 군홍님 뚫었습니다. 역습에 이제 끝났는데요. 빨강님 알통몬 잡고 뮤츠? 뮤츠 한번 노려보자. 어? 뮤츠도 잡혔어? 뮤츠는 좋은데? 일단 독치인붕 하나 올리고요. 원거리 딜러들 이제 다 위쪽으로 땡기면 되겠다. 오는 거 잘라주는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 가까이 붙기 전에 크로벳도 올려주고 뮤츠 하나 레벨업 해줄게요. 이거 누구냐 호스트? 되게 렉 걸리는데 딜이 안 좋은데 일단 괴력문 올려서 공격 속도 올라가게끔 배치해주고 뮤츠 위치 바꿔도 나쁘진 않아. 뮤츠를 여기 놨던 게 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맞다가 자기가 이렇게 순간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 일단 배치해줬고 13에다가 트레이드 할걸 그랬나? 네? 기장판 1탄? 글쎄요 하도 옛날 이야기라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딜이 누구야 이거 호스트 초록님이네. 본인이었구만. 일단 블랙이 하나 가고 치라치노 하나 가고 요렇게 일단 올려줄게요. 그리고 나는 썬더볼트도 메가 썬더볼트 갖고 오면 되겠네. 상관없다고? 호스트 될 수 있는 사람만 딜 올리면 되는데 이상의 꽃에다가 얼션이 안녕하세요. 레지기가스? 아씨 맞다 저기 전설이었지. 다크라이 노려봐야겠다. 아씨 안 잡혔는데. 저러면은 나 레지기가스 못 잡을 것 같은데. 에브 일단 트레이드하고 썬더볼트 100레벨 찍고
부사이드 트레이드하고 일단 요렇게 해주죠. 트레이드는 트레이드 부사이드는 공격력 데미지 증가 있고요. 실세자는 꼭 저 공속 감소 있고 턱보이네. 고스로랑 레벨업 좀 해가지고 아래로 땡기게끔 해야겠다. 아래로 땡기게끔 하고 맥 캔카 올려가지고 화력 위로 올려줄게요. 이거 좀 치워라. 안 보인다. 지금 아 전설 너무 센데. 아 저 전설만 잡으면 되는데 이 전설 레지가스 솔직히 너 초반에 너무 세가지고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좀 모여야 힘 좀 화력 좀 세져야 될 것 같아. 다크라이 안 잡혔고 일단은 블레이범 올리고요. 이번에 트레이드 해줘야 돼. 크레세리아 트레이드 해줄게요. 딜이 없네요. 딜을 못 받는 게 너무 편한데 크레세리아 올리고 100레벨 메가우딘 되지 않냐? 메가우딘 해줄게요. 자, 후딘 하나 더 올리 좀 해야겠다. 메가우딘 더 갈게요. 크레세리아 같은 경우는 공격하면 이제 환영을 만들죠. 충분히 이 집 뚫을만 한데? 전설 있는데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충분히 뚫을 수도 있어. 강함 노려보고 일단은 지금 강함이라도 다 올려주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17에다가 일단 이번에 제브라이카 하나 가고요. 트레이드 제브라이카 같은 경우는 저 공속 감소 있습니다. 공속 감소 지역이 잡아버리고 해가 레벨업 데미지인가? 일단 폴리곤 올려야겠다. 폴리곤 올려줄게요. 폴리곤 적 스턴 거는 거 있고 돈을 쓰기가 애매하네. 앞집은 잘 막는데 뒷집이 문제거든. 뒷집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뒷집 뭐고? 뭐가 뭐고야. 레지가스 저거 참 약발 다 썼다고?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그래도 초반인데 18레이블 일단 물 좀 잠깐 볼게요. 물 잠깐 보고 불카노 그렇지. 코뿌리가 몸이 좋은 편이라서 코뿌리 하나 올려주고요. 폭 올려야겠다 슬슬. 폭 올려줄게요. 폭 올리는 게 답일 것 같은데 찌릴이고 방패톱스 폭 올려서 좀 초반에 이제 데미지 주고 시작할게요. 부스로라 아 레지기가스가 솔직히 너무 센데? 나 막긴 막았나요? 이번 레지기가스 온 타이밍 일단 막았다. 막기 시작하면 끝났어요. 분홍님은 제가 역습에 보내버렸거든요. 1대1이다. 알통몬 찾고 페르시안 켄카 이번에 트레이드 해줄 거는 이따가 나중에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안 되지. 켄카 일단 100레벨 찍어주자. 켄카 100레벨 찍어놓고 무장조 하나 가고요. 무장조 올리고 썬더도 지금 올려줄게요. 트레이드 지금 할 타이밍이라서 썬더 트레이드 해주고 화력 위로 올려. 아이고 화력 끌어올려. 다음에 후딘 하나 더 준비하고 메가 썬더볼트 해줄게요. 적 데미지 감소 오라 있어요. 잘 막네요. 레지기 아니 앞집이 살아 있었구나. 안 죽었네. 가시면 됩니다.
레지기가스. 가이오가 잡힐까요? 안 잡혔고. 시벨에다가 에레키블 하나 올리고요. 킹복 올려줄게요. 방어력 오라. 해피너스는 방어력 오라 있습니다. 보스로라 100레벨 찍어놓고 푸딘 더 올리고요. 이쪽에도 공속 갈 수 있게끔 괴력문 하나 올려줄게요. 네이티오 적 데미지 감소 오라 있거든요. 네이티오 하나 올려주고 이제 이거 망나뇽 100레벨 찍을 생각하면 되겠다. 망나뇽 100레벨 찍을 준비하죠. 피카츄 피츄 때문에 왼쪽을 좀 땡겨야겠는데. 이번에 나 그냥 뚫렸는데? 완전 뚫렸는데 이거? 기 많이 세야 돼요. 23에다가 와우 난리 났죠 이거. 15라이프 너무 많이 놓쳤어 나 지금. 하이퍼볼이 너무 많아요. 트레이드 트레이드. 이거는 님피 하나 가자. 루기 하나 가지고요. 왼쪽으로 옮겨놔라. 폴사이즈 아래 안농 방어력 증가했어요. 올리고 폭 하나 더 올리고 빠르게 레벨업 해줘야겠다. 메가니움 폭타 우츠보트 왼쪽 끝에 붙이고요. 맞아요. 나 100레벨 찍어주자. 아직 레벨 100레벨 안 찍은 것 같아요. 메가 언제 되나?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 메가 빨리 올리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메가 돼서 올리면 뭐 되겠지. 일단 이번엔 잘 막았습니다. 끝났는데? 게임? 그냥 휩쓸었죠? 오야 그래 두 번 정도만 더 뚫으면 끝나거든요? 두 번만 더 뚫어라. 이거 불 좀 잠깐 보고요. 알통몬 하나 가고 못 잡았고 가보리 하나 하고 메타몽 하나 하고 페레시안 바꿔봐야겠다. 치라치노? 치라치노 그냥 하나 가자. 푸니 100레벨 폭 하나 올리고요. 보스롤 아직 안되고 루카리오 구석에 100레벨 찍고 메가오딘 아직 안되고요. 안되는게 뭐 이렇게 하나? 블랙키에다가 소게티스 멀티스. 아 돈 못썼는데 큰일났다. 15라이프에 한방에 갈 수도 있나? 근데 여태까지 쌓아놓은게 있어서 한방에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라이프 좀 흘리려나? 일단 보죠. 싸우는 것 좀 막은 것 같아요. 일단 막았고 이제 잘합시다. 돈 다 쓰면은 이제 뚫을 거거든요. 돈을 못 쓴 게 좀 타격이 컸으니까 이번에 잘 한번 써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폭 그래 폭 좋지. 폭은 웬만하면 이제 메타몬 같은 경우 원거리 딜러나 포개 쓸 겁니다. 웬만하면 포개 쓰는 게 가장 좋긴 할 것 같아요. 지금 구도로는 포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리고 푸딘 올리고 저도 1로 레벨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도로라 올리고 트레이드 나중에 해주고 샤로다 레벨업 하고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23에다가 이번에 뭔가 좀 화력이 딱 좋은 것 같죠? 막는 게 딱 봐도 튼튼해. 라인 자체가 튼튼하고 여기가 지금 레지 기가스를 못 막나? 어, 레지 기가스 센 거 보소. 하긴 폭 리아코 전설 못 잡으면 질 것 같다. 아니야 전설 못 잡아도 이길 수 있어요. 1티어 전설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라치노 트레이드 칠색조 하나 돌리고 저 공속감소 오라. 칠색조 이쪽으로 다 보내고 후딘 레벨업 메가오딘 해주고 메가캔커 올리고 레벨 이렇게 강화 좀 해주고 1로 레벨업. 이제 1로 레벨업 해야겠다. 1로 레벨업 한 다음에 지금 물 보는 거 그만 보고요. 지금 이제
에스퍼를 좀 봐가지고 잠깐 노말 보고 에스퍼 봐가지고 시너지 모아줄 준비할게요. 노말이 제일 적네요. 시너지 개수는 필요한 게 잠만보랑 피전투만 있으면 되니까 노말을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안 뚫린다 그러면은 화력이 일단은 양쪽 다 센 거예요. 제가 저거를 끝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세긴 세네요. 초연몽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 얘부터 바꾸고 노말 하나 보고 보면은 앱솔이 좀 에스퍼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에스퍼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날생 막구석 마그마먼 라이츠 올리고 갸라더스 부스터 1로 레벨업 1로 레벨업 해주고요. 다 올려놨다. 보스러라 좀 더 아래로 땡겨놓자. 애들 조금 더 아래로 땡겨야 될 것 같고 이쪽에 폭풍이 하나 넣어가지고 어그로 잠깐 끌어줘가지고 위에 애들 안 맞게 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폭풍이 애들 안 맞게끔 각을 만들어주고 나도 화력이 좋긴 한데 저쪽도 화력이 좋긴 하네요. 확실히 세긴 하네. 아 99 왜 안 잡혀. 네이티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나오네. 일단 부스터 아래 내려놓고 모스 팬텀 가고요. 타 가고 1로 레벨업 더 할 거 없거든요. 보스로라는 아래 내려놓고 푸니 오른쪽 업그레이드 더 해줄게요. 지금 저는 업그레이드에서 돈을 킵할 여유는 없어요. 업그레이드 좀 많이 찍어주고 26 폭이 좀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메타몽 두 개 대기 중이잖아요. 폭이나 좀 원거리 딜러 쓸만한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쓸만한 거 크레세리아나 끝났나? 이번에 뚫었네요. 좋아요. 크레세리아도 괜찮고 일단 헬가 하나 잡아주고요. 네이티브 나중에 바꿔야 되고 앱솔은 적 방어력 감소 오라가 있습니다. 앱솔 여기 대기 시켜주고요. 헬가는 데미지 오라 있죠. 여기다가 헬가 대기 시키고 메타몽 두 개 29,000에다가 업그레이드 더 해주죠. 방어 업그레이드 먼저 해줄게요. 포켓몬 캐럿 5% 증가. 레지 기가스. 좋아요, 좋아요. 그냥 구도 자체가 지금 나쁘지 않아. 보면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그로 끌리면서 여기 화력이 좀 좋은 애들이건 이쁘게 잡히는 것 같고 고라파덕 하나 잠만보 잡혔다. 잠만보가 잡혔어요. 일단은 아니 왜 이렇게 놓치는데 또 왜 이렇게 놓치는 건데 도대체. 아이고 말을 잊지 못하는 말을 잊지 못하겠군요. 너무 많이 놓치면 저게 말을 잊지 못하는 달성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지. 불도 얼마 안 남았네? 불 하나 봐야겠다. 불 시너지가 거의 코앞이라 불도 좀 볼게요. 메가 헬가 해야 되나? 메가 보스 로라랑 아 이제 화력 딸리는데 확실히 그렇지만 제가 더 잘 뚫었나요? 이제 8라운드 저는 얼추 다 막았거든요. 이 집 끝났습니다. GG. 저는 뭐 딱 막을 것 같죠? 못 막으려나? 나 막았구만.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에 막았어요. 휴. 좋아요. 승리!